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5급 23강입니다. 완전할 완자를 보시겠습니다. 완전할 완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는 완전하다, 완전히 하다, 끝나다, 지키다, 기울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한자는 진면자예요. 진면. 진면자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영역 내의 집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역 내의 집단이다. 이 진면자는 보호해준다는 뜻이 있죠. 영역 내 집단이다. 이제 아래 보시면 이 한자는 으뜸원 자죠. 으뜸원. 이게 으뜸원인데 여기 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에 이렇게 두 이자처럼 보이죠? 그 한자가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머리두예요. 머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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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다리가 길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어진 사람인입니다. 어진 사람이. 그러면 이제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진 사람이 우두머리, 머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진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면은 으뜸이다, 최고다 그런 뜻이죠. 어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면 으뜸이다,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위에가 친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진 사람이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면은 그 집단이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집단이 완전하다. 이제 관련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완전이라는 의의가 있죠. 완전, 완전할 완, 온전 전.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다. 또 완성, 완전할 완, 이룰성, 완전히 다 이룸, 이런 뜻입니다. 예, 빛날요 자를 보시겠습니다. 빛날요, 모양은 이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빛나다, 빛, 이룰 성신, 요일, 이런 뜻이 있죠. 구조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해일자입니다. 해일. 해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통째로 하면은 이게 꿩적자예요. 꿩적자. 꿩. 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기두자예요. 기두. 그러니까 새 털이에요. 새 털, 꿩 털. 근데 이 네발 달린 짐승의 털은 모를 쓰지요. 털 모자를 쓰고 날짐승의 털은 기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요. 이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세추자예요. 세추. 세추. 또 꼬리가 짧은 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꿩의 빛이 햇빛에 빛난다 그런 뜻이. 꿩의 깃, 털이 햇빛에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새 털이 햇빛에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관련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요일, 빛날 요해일. 요를 덧붙여서 나타내는 한 주일의 각 날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런 뜻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요일이죠. 이번에는 목욕할 욕자를 보시겠습니다. 목욕할 욕. 여기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터졌습니다. 목욕할 욕.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목욕. 목욕하다, 미역, 미역 감다, 이런 뜻이 있죠.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좀 그러네, 여기가. 구절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점세 개가 물수자지요. 물수. 물수고 여기 이 한자는 이게 골곡자입니다. 곡자기라는 뜻이죠. 골곡.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 여덟 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덟 팔자가 두 개. 여덟 팔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눌 별. 나눌 별.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입구.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눌 별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 나눌 별자는 골짜기가 두 개가 겹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짜기가 두개 겹쳤는데, 골짜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골짜기가 겹쳤다. 골짜기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입구자는 웅덩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어떤 영역이죠. 물이 있는 웅덩이 모양. 웅덩이 모양. 웅덩이 모양.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역자는 골짜기의 물에다가 몸을 담그는 거죠. 골짜기의 물에다가 물을 담그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휘를 보시겠습니다. 일광욕.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몸을 햇볕에 쪼이는 일. 또, 해수욕.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노는 일.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커둥자를 보시겠습니다. 수커둥. 또, 수커둥. 수커둥자는 이런 모양이죠. 여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수컷, 웅. 수컷, 굳세다, 뛰어나다, 두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팔뚝괭자예요. 팔뚝괭. 팔뚝괭자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세추죠. 세추. 세다, 이 말이에요. 세추. 세, 세. 세추. 그런데 이 팔뚝괭자도 또 나누어져 있어요.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한자는 사실은 이 한자예요. 이 한자. 이 오른손 우인데 이 오른손 우를 오른손 우입니다. 오른손 우를 다른 한자와 합해서 합체자를 이룰 때에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이게 오른손 우다, 이 말이에요. 이 오른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모 모양으로 생긴 한자, 이 한자는 사사사예요, 사사사. 사사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모 비슷하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팔뚝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팔뚝에 근육이 생겨요. 팔뚝에 근육. 팔뚝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남자들이 근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컷은 힘이 강하고 이염 있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수컷은 힘이 강하고 이염 있게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웅자가 관련된 어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웅이란 말 우리 많이 하지요. 영웅, 꽃부리 영, 수커둥. 재지와 담력과 무용이 뛰어난 사람. 재지와 담력과 무용이 특별히 뛰어나다. 이 말씀입니다. 또,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대사업을
이루하여 칭송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